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성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환경과 경관을 지니고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토지 주변에 대한 소개는 3편 정도의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후에 올려드리는 토지도 지역 특성에 대한 부분은 비슷하게 설명하겠지만 개별적 토지의 특징이 모두 개성 있으므로 애정을 갖고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는 시리즈 중 첫 번째입니다. 이곳은 충남의 명산 보계산 줄기에서 뻗어내린 자락에 위치한 느낌 좋은 땅인데요. 서양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홍성 톨게이트에서 10분 정도만 가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접근성 등 주변 여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경기 남부에서 1시간 내외, 서울 강남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도달 가능한 거리이며 홍성군청, 홍성터미널, 홍성역이 있는 홍성 시내는 7, 8분 내외,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는 15분 정도면 도달 가능하므로 홍성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용이합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민원창구인 구항면사무소와 구항초등학교도 5분 내외 정도면 접근 가능하므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와 교육 환경도 갖춰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접근성만 좋으면 서운하겠죠? 잠깐 여가 생활에 대한 접근성도 살펴보겠습니다. 홍성군은 해산물이 풍부한 서해안에 위치한 곳입니다. 당연히 서해안의 풍경과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도 좋습니다. 해산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천수만은 20분 거리에 있어 가을이면 줄줄이 이어지는 해산물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며 현 토지를 품고 있는 보계산 숲을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인접해 있어 산을 좋아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임야에 한창 편백나무 숲을 조성 중인데 숲 사이로 산책로까지 계획 세워 진행 중입니다. 숲이 완성되면 편백향 충만한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산책으로 건강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미 아름드리 소나무와 낙엽 활엽소들의 어우러짐으로 산은 충분히 아름답고 맑은 공기는 넘치지만 편백숲이 조성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자연의 평화로움이 심심하다 느껴질 때면 15분 거리에 있는 홍성이나 내포 시내의 도시적 시끌벅적한 문화를 가끔 즐기셔도 좋을 것입니다. 넓은 시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멀리 산자락들이 몇 겁이 평풍처럼 둘러싸인 너머로 안면도가 보입니다. 시야를 지금 왼쪽으로 보이면 보령 바다도 보이네요. 비를 머금은 공기가 가라앉아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음에도 멀리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맑은 날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자락들과 안면도 사이 바닷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상공에서 보니 겹겹의 산자락이 더욱 잘 보이는군요. 토지 주변 보계산자락의 울창한 숲과 한창 조성 중인 편백나무 숲도 보입니다. 편백나무는 아직 어리네요. 주변에 조성이 끝난 전원주택지도 보입니다. 도로는 약 4m 폭으로 조성해서 큰 차들이 드나듦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통신, 전기 등은 모두 지중화하여 전봇대가 보이지 않게 조성해 놓았네요. 지역 상수도까지 들어와 있어 물을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없음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물이 많은 곳이라고 하니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하면 큰 무리 없이 관전공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만 토지를 배수하시는 분은 주변 임야를 편백나무 숲과 함께 그대로 자신의 정원처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가깝고 공기 좋은 곳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장지를 찾으시는 분께 최고의 장소라 하겠으며 수도권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지역으로 귀촌을 꿈꾸시는 분에게도 지역 접근성, 교육 환경 면에서 양호한 최적의 장소라고 할 만합니다. 멋진 전원생활을 꿈꾸신다면 이곳에서 특색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바꿔보는 건 어떠실까요? 고맙습니다.